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제가 먼저 영상에서 모로코 헤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하는 과정을 많이 놓다 보니까 이 제품 소개가 좀 많이 빠져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헤나를 사용하셨거나 헤나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인디고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모로코 메소드 헤나는 6가지 색상이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라이트 브라운, 미디엄 브라운, 다크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가 브라운, 그러니까 갈색이 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제가 선택한 다크 브라운은 아주 짙은 밤색, 짙은 갈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헤나라고 써 있지만 이 안에 헤나와 인디고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사용 설명서 한 장과, 저는 이제 염색을 해서 빈 껍질만 남아있는데요. 예. 이렇게 요 안에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흐리기에 써 있어요. 다크 브라운 인디고, 그리고 다크 브라운 헤나. 헤나와 인디고가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크 브라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미디엄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이세 가지 브라운 컬러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제가 먼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헤나와 똑같이 첫 번째 이 헤나를 먼저 반죽을 해서 12시간 정도를 숙성을 시키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12시간 이후에 인디고 가루를 넣고 섞어서 그 섞으자마자 바로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바르고 4시간. 보통 저는 5시간까지도 있어 봤거든요. 4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서는 무조건 머리를 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헤나로 염색을 하면서 인디고 가루를 섞냐라고 하시는데, 이 헤나 가루로만 염색을 하면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는 인도의 가장 유명한 누프루 헤나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인도에서는 가장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도 많이들 사용해요. 하지만 미국 분들은 또이 미국 회사가 패키징 이렇게 해서 파는 제품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게에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인도 분들한테 물어보면 인도 제품을 많이 쓰고 미국 분들은 또다이 미국 패키징 제품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요 헤나는 빨간색으로만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빨간색으로만 염색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인디고를 적당히 배합을 하는데 이걸 따로따로, 인도 제품들은 대부분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디고를 또 사서 염색을 하는데 이렇게 색깔을 낼때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로코 메소드 헤나 요 회사가 요거를 적절히 잘 배합을 해서 그렇다고 미리 섞어 놓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헤나는 숙성이 필요하고 인디고는 바로 염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봉지를 따로 해서 또 색상별로 이렇게 담아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라이트 브라운이나 미디엄 브라운, 다크 브라운 또는 블랙에 따라서 이 인디고 양이 다 다르겠죠. 그게 또이 회사의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제가 산 다크 브라운은, 예, 어떤 분은 이게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비율을 알려달라. 그러면 다른 회사 제품을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다 써서 그 용량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모나코 메소드의 좋은 점이 또 암나 제품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작은데 그 이유는 염색할 때마다 이걸 한 스푼, 한 스푼 반, 뭐두 스푼 정해진 용량이 있어요. 그만큼만 넣고 하면 색상을 더 톤다운 시키고 예쁘게 색상이 염색되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또한 컨디셔널 역할도 충분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제품 중에 제가 이거 뭐 협찬받은 건 아닌데, 네, 미스트. 염색을 해도 또 머리가 좀 뭐라 그랬나나 좀 부슬부슬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 린스를 너무 많이 쓰고 또잘안 헹구면 대대 머리에 비듬 생기고 더 머릿결도 더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 제품이든 상관없어요. 머리에 우리 로션 바르듯이 머리에도 로션을 발라준다 생각하고 이런 미스트 제품 하나 구매하셔서 염색하시고 또는 어디 외출하실 때 이렇게 좀 뿌리고 나가시면 훨씬 머리 결도 좋아지고 부드럽고
그래서 샴푸나 린스 양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탈모 예방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비누로만 머리를 감고 있어요. 그리고 린스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듯이 블랙커피 한 잔 타서 섞어서 린스 대신에 물에 섞어서 헹구고 있고요. 이런 미스트 제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제품 것도 되게 좋아요. 사이즈가 작아서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요. 이게 5불 조금 넘는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 사셔서 적당히 뿌리고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모로코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모로코 메터드 헤나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는 헤어 관련 모든 제품을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블랙, 검정색으로 염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드, 얘는 인디고가 없이 그냥 헤나만 순수하게 빨간색으로 염색되는 헤나,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누프루 헤나 같이 그런 빨간색으로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브라운, 미디엄 브라운, 나크 브라운. 그러니까 라이트 브라운, 미디엄, 나크, 갈수록 인디고가 많이 섞이는 거겠죠. 나크 브라운이 아마 인디고 양이 가장 많아서 제일 검정색으로 많이 보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블런드, 제가 이건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밝은 톤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바꾸고 싶어서 저는 이거를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나가 붉은색만 있는 게 아니라 컨디셔너, 부드럽게 머리 마사지하는 기능으로 쓸 수 있게 색깔 없는 그냥 컨디셔너처럼 암나처럼 색깔이 없는 헤나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암나 따로 팔고 있고 또 검정색으로만 약간 더 패치, 검정색을 좀 더 강하게 나타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디고만도 이렇게 작은 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거 홍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써보고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분들 사례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내추럴하게 그냥 헤나 썼을 때도 더 머릿결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외국 사람들은 빨간색도 좋아하니까 빨간색으로도 하고 라이트 브라운 색상 미디엄 브라운, 다크 브라운 색상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색깔이 다크 브라운 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블랙이 제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한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49불 이상 사면은 프리 쇼핑이 되고 있고 첫 구매자한테는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줘요. 홈페이지 메인에 가면 이렇게 이거 100% 다 천연으로 된 제품만 판다는 거 그러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요거 제가 쓰고 있는 뿌리는 컨디셔너고요. 빗도 팔고 샴푸 린스도 다 팔아요. 근데 샴푸 린스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거 아주 작은 거 사서 썼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진 않고요. 원하시면 찾아서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샵에 가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천연 제품들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구매하시면 되고 저는 저희 아들은 요걸 사줬는데 아들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 그 포마드인가요? 뭐 그것처럼 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에요. 많이 사는 경우에는 뭐 할인해주는 코드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많이 구매를 안 해서 그런 건 받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또 구매 대행? 대량 구매? 뭐 그런 걸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이 회사에서 어떤 협찬을 해준다면 제가 그런 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좀 해보도록 하고 시에나는 이렇게 이름이 브런 마론, 누아르. 그래서 약간 직관적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누아르가 조금 포장지가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검정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불만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로코 메소드의 검정은 정말 검정색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 신랑한테 한 번 더 해볼 생각이고요. 여기 색상이 보이시는 것처럼 마론은 약간 밤색 계통이고 브론은 갈색인데 이 갈색은 사실은 제가 해봤을 때는 황금색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서 하거나 또는 누아르와 브론을 같이 섞어서 하거나 근데 요거는 색상이 조금 흐리게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는 숙성을 이미 해서 인디고와 헤나를 다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로 그냥 염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러시에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를 계속 썼던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불편함, 12시간 전에 숙성을 해놓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확실한 색상을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모로코 메소드 헤나를 사용하시면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제품 자체도 믿을 수가 있고 색상도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좋아하고 또 온라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